감사합니다. 오우, 블루제이스. 원래 오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파란색 더 풀어서. 기완이 형이 맥북을 샀더라고. 걔 원래 못 썼어. 응? 원래 못 써. 아니, 그러니까 맥을 아이폰 쓰고 뭐 다 그랬는데. 힘들 거예요? 맥북은 안 샀었는데 방금 오늘 좀 좋은 건데? 맥북을 샀다고. 그럼 안 껴요? 물어봐서 아니야. 내가 한참 가르쳐줘. 좋은 거라고요? 좋은 게 아니라 새 거네. 홀힐. 아, 아. 맥북 안 사? 맥북 있잖아. 근데 살 때 됐지. 근데 오우. 거의 애들이 쓰고 있지. 출장 갈 때나 썼고. 괜찮네. 막 출장 갈 때 가져가면 애들이 막 화내. 내 건데. 내일 2강인 나옵니까? 새벽에. 선발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기 오늘 뭐, 뭐야 2강이? 오늘 뭐야 예측이? 아 이길 거냐가 이제. 이강인은 나오겠죠. 왜냐하면 코파델레이 정경기 뛰었는데 올해 이번 시즌 주말에 안 뛰었으니까 뭐 코파델레이 뛸 것 같아요. 그거 뭐야? 아이패드야? 아, 아니요 아니, 이거 갤럭시 탭. 명단체 이거 해야 됩니까? 그 진짜 핸드폰 보니까 작아가지고 갖고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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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4, 3, 2, 1. 숙보. 요즘 패디의 최애뷰 스카이캐슬에서 김혜윤 배우와 패디의 뭐야? 금시가. 금식쿠는 뭐야? 혼 숙보 혼밥족, 혼술족, 혼영족, 혼행족에 이어 혼디족도 화제. 여러분도 혼자 디저트를 즐기는 혼디족이신가요? 안녕하세요. 2월 13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시스타의 나 혼자였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혼밥족, 혼술족, 혼영족, 혼행족에 이어서 혼디족이 화제다. 혼자 디저트를 먹는 사람들. 원래 디저트라는 것은 좋은 자리에서 특히 여성분들과 함께한 특별한 자리에서 먹는 또 달달하고 좀 사치스럽고 뭔가 로맨틱하고 그런 간식이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요즘은 남자들도 혼자서 나를 위한 사치를 부리며 디저트를 먹는 혼디족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뭐 어렵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뭐 있으면 당연히 먹는 거고 그죠. 혼자 DJ 하면 배성재지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소확행. 예, 부끄러워하면서 대충 드시지 마시고 맛있게 혼밥하시고 혼디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매일 밤 10시 혼텐, 혼자서 배텐 듣는 거 강추드립니다. 자, 오늘은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하는 날입니다.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더 외롭고 처량한 솔로들을 위해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놀리는 그런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렌타인데이 당일에 비참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도 저희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배텐 할 거니까 내일 기대해 주시고 오늘 미리 밸런타인데이 전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성 위원 대기 중이고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에는 편하게 아무 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확인하세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빵 및 워터파크 광고 전 컷입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명륜 진사갈비, 기초영어 해커스톡, 60개 치킨, 지프코리아, 난닝구닷컴, 노랑통닭, 호식이 스위치 갈릭치킨, 현대자동차그룹,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환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아 오늘 미용실 갔다 왔는데 또 모자 선물이 들어와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이 모자 마음에 드네. 그래가지고 말이죠. 프리즈만 들어왔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박성령님, 올해 24살인데 5년째 여자친구 없는 현실이 뭔가 두렵게 느껴져 버렸어요. 대장님은 이런 위기의식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 딱히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진 않습니다. 네. 그런 걸 느끼면 느낄수록 더 수렁에 빠져드니까 그냥 쿨한 척 하시고. 그리고 24살 뭐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말장난하면 더 좀 비참해집니다. 채팅창에 머리에 피도 안 말랐네 라고 하신 분 있고 10년 뒤에 사연 보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민호님 감수성이 살아나는 날이네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베텐이 좋아하는 축구선수는 베텐바오인가요? 익십. 0025님 베디는 처음부터 베디였나요? 성디나 제디 뚠디 생각도 안 해봤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자도 배성재 주말 유나이티드 시절에 뭐 무슨 D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몰려가서 저는 최대한 오래 쓸 수 있고 덜 오글거리고 그래서 배디로 했습니다. 채팅창에 이제 되디로 해야 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싹 차단했어요. 되디. 진짜 이건 신고 먹여주시고 되디 처음 선동한 사람들. 네. 자 김아진님, 저는 이제 중3이 되는 학생입니다. 여자예요. 배성재 아나운서님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배성재 아나운서님 너무 귀여우세요. 아, 김아진님, 크게 될 뿐이네요. 예, 취향 존중하고요. 여군가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 빅돼디라고 계속 쓰시는 분 있는데. 차단. 황영진님, 모임에 나갔다가 쉴 때 뭐 하냐길래 배텐 듣는다고 했더니 갑분싸 됐어요. 저만 아싸 된 것 같은 느낌. 진짜 배비가인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죠. 다들 배텐 듣는데 티를 안 내든다 뿐이지. 네, 저희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배비가라는 거 수치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3188님 리틀 포레스트를 다시 봤더니 급 귀농 생활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얼마나 오래 계실 수 있을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리틀 포레스트는 저는 가끔 자기 전에 그냥 틀어놓고 잘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 판을 틀어놓을 때도 있고 일본 판 틀어놓을 때도 있고 항상 그 영화 자체가 ASMR 같고 힐링되고 좋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정기를 뺀 가지런한 못난이도 주얼리 구경하고 나온 소리가 왜? 이거 소리가 너무 커진 거지? 네네. 타고 들어왔다. 한 번만 다시 들어갈게요. 어떻게다? 저 소리야? 껐어요. 껐다고? 네. 아팠다고.
떴어? 네. 아유, 붐씨가. 아니, 지금. 감정선 누가 건드리냐? 교정기를 뺀 가지런한 못난이도. 주얼리 구경하고 나온 종로 못난이도. 옆자리 여자 택검을 받은 입냄새 나는 못난이도. 미스트를 선물 받은 축축한 못난이도.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아무 상관없는 그냥 못난이들도. 배텐에서는 전부 안아드립니다. 못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요즘 돈이 많아서 고민인 풍선 부자 못난이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박문성 의원이 풍선 부자 못난이 또 배텐 제작진들 밥 사주겠다고 요즘 돈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고 자랑하셨다는데 정말입니까? 일단 환전이 좀 돼야 돼요. 아, 아직 환전이. 아, 풍선으로만 지금 보유하고 있고. 네. 집이 무슨 그냥 축제야 매일. 다 풍선이야 집이. 풍수르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풍수로 나도 좀 달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직 입금전이 아니라 환전전이에요. 네. 그야말로 이게 오일머니. 아, 오래 걸리네. 가상화폐 부자라고 하신 분이시죠. 전재산 이퀄 풍선. 아, 여기 제작진한테 그 풍수액을 부린 거다 이거죠? 풍수액? 풍탄소년단이라고. 수수료 많이 뗍니까? 뭐 그냥 뭐 예. 예,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예. 아, 위대한 풍침이라고 다들 줄 서봅니다 하시는 분들 있고요. 예, 대단하네요. 자, 아무튼 많이 떼더라도 많이 벌었으니까. 예. 아, 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제작진이나 아, 그럼요. 베테랑 제작진은 회식 한번 쏘시고. 그러니까요. 예. 환전되는 대로. 예. 저희 캐릭터 저희가 많이 만들어 드리잖아요. 예. 또 베테너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셔서 지원 사격도 해주시고. 왜요? 아, 풍선수길이라고 하죠. 자. 아니, 이렇게 베테너분들이 넘어오는 것까지 좋은데, 네. 용어를 조금만 달리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른 분들이 저걸 보고 왜 저렇게 웃지 막 그래요? 풍선 쏘는 못난이 그러면 저게 왜 웃기지? 아. 그러니까 이쪽을 안 넘어오신 분들은 몰라요, 네. 그 정서를. 네. 아, 이풍대길이라고 하시면 있어요. 아직 봄은 안 됐는데. 아, 그야말로 버블 경제의 상한가를 치고 있는 박문성 의원입니다. 자, 내일은 솔로들의 적폐데이, 밸런타인데이입니다. 신여사님께 뭐 큰 선물, 풍선 한 잔 좀 하나요? 뭐 이렇게 풍선으로 만든 초콜릿 같은 거 한번 줄까? 아, 네. 참 싸게 먹으려고. 아, 벌룬 경제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 박버블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고양이 집사시다 보니까 박문성 의원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김상규님, 하얀색 고양이를 분양받았습니다. 예쁜 이름 좀 지어주세요. 집사 펠레 형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어, 이거 성별도 모르고 뭐라고 해야지? 이쁜 이름, 뭐 성별을 떠나서 요즘 우리 흐름대로 하면 못난이 같은 것도 괜찮죠. 아, 풍냥이였던냐 보신 분이고요. 풍냥이는 뭐야? 풍냥이. 네. 벌룬이라고, 흰풍이라고 하죠. 다 풍선이야, 저. 아, 풍냥이는 좀. 풍냥이. 풍냥이 하니까 약간 풍 걸린 고양이 같은 느낌도 있고. 풍냥이. 아, 그러네요. 환풍아. 아, 환풍이. 아, 좀 그런데요. 아. 근데 지금 압도적으로 풍냥이가. 그러네, 느낌이 예. 좋네, 풍냥이. 무슨 풍산개처럼 사나운 종인 것 같습니다. 풍냥이로 그냥 대동단결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정리되네요. 네, 정리했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펠레 스코어는 아시안컵 일본 대 카타르 경기에서 샤비에 묻어가는 예측을 했죠. 카타르의 승리 예측 성공해서 현재 2연승. 네, 뭘 역시예요? 아, 샤비 형 대단하다고요. 네, 지금 이거 한국 패 다음에 카타르 일본 패 두 개 예측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네, 자랑스러워할 때가 아닙니다. 갓샵이라고 하신 분들 있어요. 자, 샤비와 풍비. 자, 이번 주 예측은 이겁니다. 2월 8일 새벽에 열리는 스페인 국왕컵 준결승 1차전. 레알 베티스 대 발렌시아의 경기. 어느 팀이 이길 것인지. 아, 이길 팀을 골라야 돼요? 그렇죠. 아직 게임 전인데. 참고로
이게 9강컵 준결승이라는 게 이제 4강전 해가지고 그렇죠, 두 경기에서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발렌시아가 결승에 올라가게 되면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둘 중에 한 팀과 결승을 치러보니까 엄청나게 큰 또 대결이 될 수가 있고요. 코파 델레이는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우리가 FA컵이잖아요. 유럽에서는 FA컵이 되게 커가지고, 네, 또 거기 이강인 선수가 있어가지고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네. 네. 자, 참고로 발렌시아 이강인 선수가 뛸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일단 이강인 선수의 선발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선발은 모르겠는데, 출전은 어쨌든 하겠죠. 출전은 확실히 하겠죠. 왜냐하면 코파 델레이 지금 올 시즌 모든 경기에 다 뛰었어요. 어, 네. 전 경기 출전이기 때문에, 네. 지난 주말도, 좀 쉬었기 때문에, 네, 엔트레이는 들고. 강이나 도망가라고 하시면 있고, 이강인 풍선 대량 구입 중이라고 하시면 있고, 네. 역시 이강인, 박펠레의 미래 먹거리죠. 강이나! 아니, 뭐, 이강인 선수랑 뭐 이렇게 소통한 거 있습니까? 아직은 없다. 이걸 계기로 해서, 네. 이강인 선수, 그, 뭐, SNS 하겠죠? DM 같은 거. 다 있는 것 같더라. DM 같은 거 보면은, 박문승 의원이 한 100개 보낸 게 벌써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저기, 부모님 번호를 하나 따는 게 있어요. 부모님보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어, 그거 안 해봤네요. 부모님보다 나이 아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지. 에이, 그렇지 않겠죠. 다행이네요. 부모님이 박문승 의원보다 어렸으면, 바로 형동생 먹고, 아, 강인이 나오냐? 했을 텐데. 정우영 선수 있잖아요, 바이르민에. 네네. 거기, 둘 중에 한 분이 저랑 동갑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만났는데. 아, 정우영 선수의. 바이르민에는. 부모님과. 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어머님이었나, 아버님이었나. 이강인 선수가 정우영 선수보다 더 어리잖아요. 두 살 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2001년생, 99년생. 그렇군요. 하긴 뭐, 소혜 씨가 99년생인데. 아, 얘기하지 마요, 그거는. 소혜 씨 아빠랑 박문성 의원이 동갑이니까. 네. 채팅창에 배디가 아버지급 아니냐고. 아, 이제 슬슬 저도 아들급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2001년생. 아, 박문성 의원 빨대를 몇 개 꽂았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걸리는 겁니다. 네. 자, 일단 승패를 보겠습니다. 베티스 대 발렌시아. 박펠레 선택은? 제가 3연승 가보겠습니다. 베티스가 이깁니다. 어? 발렌시아, 이강인이 진다. 1차전은? 1차전 지고? 네. 뭐 2차전가요, 지금? 그렇군요. 여러분, 딱 보시죠, 큰 그림. 빨대는 이렇게 꼽는 겁니다. 예. 스트로우밥. 골수밥이라고 하시면 있고. 자, 벌써 이강인 선수에게서 그 고로쇠 수액 빠지듯이 빨대 꽂아놓은 느낌이 드네요. 예. 자, 경축 발렌시아 결승 진출하고 하신 분 있는데, 여러분,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남성을 위한 2종 선물 세트, 탈모 샴푸와 두피 에센스,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님, 베텐에서 준 전시회 티켓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설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 혼자 갔어요. 되게 좋네요, 이런 건. 좋네. 뭐, 해피엔딩인데. 설 연휴 첫날, 토요일이, 이런 때는 사실 좀 사람이 적지 않나요? 그렇죠. 네, 많이들 빠져나가고. 예, 놀이동산이나 영화관 이런 데는 사람이 엄청 모이는데, 전시는 특히 완전히 연휴에 접어든 때가 아닌 민족 대이동 날, 토요일 이럴 때는 네, 타이밍도 잘 잡은 것이다. 하나도 비참하지 않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좋은데? 외출복이 있어? 라고. 외출복까지 물어보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오이사부님. 비참사연, 비참러들은 비참사연 메모한 거 어디다 놔두시나요? 왜 물어보지? 전 아무렇게 학원 책에 끼워두고 실수로 학원에 들고 갔다가 친구들이 다 봤는데 그 후로 저에게 말을 걸지 않네요. 아, 저희 채팅창에 가끔 뭐가 나오면 메모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진짜 메모를 하셨던 거죠. 채팅창에 그걸 메모를 해? 라고. 아, 우리 그냥 말만 한 거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메모를 한 분들이 있어서 친구들도 다 메모해놨던 거 아니야? 아, 그거를 서로 걸릴까봐? 폰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펜으로 끄적끄적 해가지고 메모를 한 거예요? 아, 그걸 걸리다니 풋내기라고 하신 분들 있고. 풋내기? 네, 아유, 못났다, 진짜.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메모노라고.
소름 돋았다. 아, 불법 공유했네. 아, 채팅창에 난 그럴까봐 녹음한다고. 아, 음성 녹음. 음성 메모. 유탱 다 있잖아, 그런데. 메모노는 좀 타격이 있는데요. 네, 메모노. 다음요. 1528님. 설에 세배하는데 큰 아버지께서 제 머리가 비었다며 급하게 세뱃돈을 추가해서 주셨습니다. 5만원은 더 받은 듯 비참해요. 그렇군요. 아, 큰아버지께서 정수리 보더니, 어휴, 우리 조카가 아, 이제. 머리가, 머리카락이 비었다고. 너도 이제 아저씨구나. 그러면서 세뱃돈을 추가해서. 아, 탈모가 올 때쯤에는 이제 세뱃돈을 사실 드려야 되는데. 아직 받고 계시고. 이분은 그냥 탈모 샴푸 달라고 쓴 거 아니에요? 자꾸 가끔 보면은 일부러 약간 저희가 놀릴 수 없는 분야인 탈모 쪽을 건드리면서 그러니까요. 일단 샴푸 확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DNA적이잖아. 그렇고. 거의 다 놀리진 않나요? 슬프다고 하신 분들 있고. 아, 머리에 이랑이 생겼네라고 하신 분인데, 굿바이님. 차단해 주시고요. 다음은요? 9844님. 저희 집은 큰 집입니다. 사실 설마다 사촌들이랑 얘기하는 게 저의 유일한 단체 생활이었는데 아버지가 동생들이랑 싸워서 올해부터 안 왔어요. 서운해요. 그렇군요. 아, 이게 큰 집인 경우에는 어머니도 굉장히 힘드시고 또 동생들이나 조카들이랑 안 친하면 굉장히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래도 단체 생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라 1년 중에 두 번. 기다린 거죠. 추석하고 설 때. 집 청소도 다 해놓고 기다렸는데. 군대 가면 단체 생활 매일 할 수 있다고 추천하신 분이 있고. 마피아 게임도 하고 막 그러고 놀았을 텐데. 네, 군대 가라. 다음요. 2115님. 제 사촌 조카가 올해 15인데 저보다 키가 크네요. 요즘 애들 잘못됐네요. 이게 정용욱 씨 말투네요. 그죠? 잘못됐네. 네. 뭐 사촌 조카 정도면은 세대 차이도 좀 나고 네, 어쩔 수 없죠. 나 키 크긴 하더라. 근데 평균 신장이 또 어느 정도 가다가 멈췄다고 그러던데 우리나라가. 아니 제가 저기 그 제 첫째 초등학교 졸업식 때 갔는데 네. 여자친구 하나가 저보다 더 크더라고요. 이상 잘못됐어 애들이. 그래요? 평균 키는 전 약간 줄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아 그래요? 아, V입구 비닝비 현상인가? 큰 사람 더 커지고, 작은 사람들은 안 되고. 엄청 크던데? 네. 채팅창에 말하는 거 보니까 꽃문성이라고. 아, 채팅창에 펠레 형, 형이 나이 들어서 키가 줄은 거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제가 항상 저 40번대였어요. 저희는 키로 할 때. 네. 아, 진짜 억울하네. 신장 양극화가 진행 중인 건지. 다음요. 3502님, 사촌동생이 전 여친이 선물해준 피카츄 인형을 달라고 떼써서 가져갔어요. 친구들한테 나 진짜로 연애했었다는 증거품이었는데 이제 어쩌죠? 드리세요. 뭐 전 여친 거를 그렇게 예. 피카츄 인형도 심심했을 거 아닙니까? 네, 놀아주지도 않고 전 여친이 있어? 라고 하면서 차단하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냥 그거 사놓고 거짓말한 거라고 피카츄가 구원받았다고 하신 분 있고 이 증거품을 어떻게 증명하려고 할까요?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요. 피카츄 입장도 좀 생각해달라고 하신 분 있고요. 다음요. 황영진님. 제가 눈이 작아서 쌍수를 했는데 여자들이랑 대화하려고 일부러 푸사를 수술 전 사진으로 올려뒀어요. 모임에서 만났을 때 스몰 토크 엄청 했습니다. 너 쌍수 했어? 하고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돈 들인 보람이 있네요. 뭐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지? 스몰 토크도. 네. 쌍수한 못난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넌 그냥 그래도 너야 라고 하신 분이고 쌍수한 쭈꾸미라고 쌍수 들고 반대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그냥 박명수라고 하신 분도 있고 박명수 씨는 성공적이지 않나요? 그렇고요. 다들 너무하네요. 아 쌍꾸미라고 하신 분도 있고 스몰토크에 이렇게들 다들 목마른 거죠. 아니 원래 쌍수를 하려면 예뻐지려고 한 건데 비포 앤 애프터 못난이라고 스몰토크 하려고 비포도 못나니, 애프터 못나니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아이즈원의 라비앙 로즈 듣고 오죠. 돈 들이 못나니.
자연 괴물에 성형 괴물이라. 아, 어차피 비포 앤 애프터 괴물이라고. 돈 낭비한 못난이. 자괴에서 예. 전괴물 변신괴물. 아 진짜 자기들 얘기하면서 진짜 너무들 맨날. 서로 가로만든다. 인조축구이라고. 너무도 안 해, 진짜. 의학문단이는 뭐야? 아, 설윤이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여기다 풀어.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사연을 만나보죠. 김영환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결혼한 한 38살 총각인데요. 명절에 친척들이 결혼 질문을 할 때마다 대충 얼렁뚱땅 넘기다가 늘 어르신들에게 잔소리 폭격받고 상처만 받았죠. 그래서 이번 설엔 작전을 바꿔서 얼렁뚱땅 넘기는 대신 센 캐릭터로 똑같이 받아치며 반항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가 올해 몇 살이지? 결혼할 때 되지 않았니? 네? 그런 고모는 뭐 그 뭐 이혼할 때 된 거 아니에요? 이혼할 때? 참나. 너 여친은 있냐? 그 나이에 여친은 있어야지. 아니 그 뭐 그런 자나가부지는 뭐 그럼 빌딩은 있겠죠? 빌딩은? 그 나이에 그 누구든지 빌딩을 한 게 있어야죠. 아, 빌딩 있을 거 아니야. 말을 왜 그렇게 하니? 너 결혼할 생각이 있긴 있는 거니? 아니 뭐 결혼 생각이 있으면요. 뭐 초기금 얼마 줄 건데요? 뭐 한 100만 원 주실 것입니까? 아이 그 참. 그렇게 아니 굽게 듣지 말고 너도 그 나이에 연애 좀 하고 그래라. 네. 아이고. 알았으니까 저 큰아버지도 그 연세에 그 밖으로 그저 나가 놀고 그러시던지요. 아이 참네 그냥. 아이고. 예전엔 결혼 안 할 거냐고 잔소리만 들었지만 이번 설엔 결혼도 못하는 게 싸가지까지 없다고 욕도 실컷 먹었네요. 이 작전도 실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잔나. 이거 많이 해본 느낌인데. 아, 박원성 형 어렸을 때부터 그 우더른들에게 참나 이거 많이 써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엄청 없다고 들었어요. 예, 이거 참 웃구나 아이가. 예, 채팅창에 폐륜 쭈꾸미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폐륜 못난이라고. 아, 박원성 형 참나. 이거는 아랫사람들한테 써본 참나가 아니에요. 아, 굉장히 웃사람들에게 함부로 내뱉고 다녔던 학생운동 하실 때 그 제지하는 분들 참나. 네. 아, 굉장히 찰졌고요. 네. 아, 참꿈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선배들한테 엄청 들이댔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맞았어요. 네. 아,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박문성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혹시 백골단한테 참나 한 거 아니야? 너 이리 와, 이 새끼야! 그, 거기 왜 서 있어요? 참나. 자, 아무튼 이거, 오우, 근데 세게 받아쳤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 예, 세네. 김영환님 세네. 야, 작은 아버지, 결혼할 때 되지 않았니? 이혼할 때 안 됐어요? 참나. 어이가 없네. 재밌다. 예, 여친 있어야지. 그 빌딩 있어요? 참나. 야, 이거 됩니까? 예. 사실 이거 거의 아까 장판파의 장비 같다고 하신 분들인데, 명절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요. 너 나가서 연애 좀 하고 그래라. 예, 큰아버지도 밖으로 나가들고 그러시던가요? 참. 예, 이 정도면은 각복이 깨졌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다시는 명절 문화가 이 집안에 되풀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서열 파괴 쭈꾸미라고 지금 있고. 요즘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근데? 네? 아직도만 일어나요?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는, 저희 그냥 어머니만 모시고, 어머니 저희 남매들하고만 여행 갔다 왔어요. 아, 네. 괜찮네요. 네, 손 안, 안 세고. 풍선 값으로. 환전 안 된다니까요. 아, 땡겨 쓰는 거죠, 뭐. 어차피 환전 될 텐데. 환전이 뭐 안 되고 날아가는 경우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네. 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 또, 아, 풍선 타고 갔다 온 여것입니다. 있고. 풍선 여행. 자, 3789님. 지난 연휴 기간에 분리수거를 안 하는데 모르고 분리수거함을 들고 나갔더니 경비 선생님이 다음 주라고 알려주셨어요. 평소엔 아는 척도 안 하시는데 관심 받아서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건 당연히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상황이 괜찮아요. 상황이 약간 각색된 것 같은 경비 씨가 그 버려놓고 하니까 던지면서 가고 가! 다음 주 다음 주! 네. 이렇게 관심 받을 건 많은데. 예, 이 정도면 관심. 차 거꾸로 세워놓거나. 뭐 이런 걸 이렇게 관심 받을 건 많아요. 그럼 바로 인터컴 오죠. 그 차를 왜 그렇게 세워놔요, 그거? 이렇게. 네. 아무튼, 이게, 경비 아저씨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박문성 의원한테 어떻게 인사를 하십니까? 저는 그냥 같이 이렇게 드려요. 풍선 많이 버세요!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뭐, 축구 얘기 많이 하시지 않나요? 아니, 뭐, 특별히 뭐,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요. 뭐 좀, 뭐 까칠하게 싸운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경비 아저씨랑. 싸운 거? 예. 네. 경비 아저씨한테 쓰레기 버려갔다. 참나. 네. 경비, 참나. 오셨어요? 풍선생. 예. 없는 이거 듣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축구 중계하신다면서요? 참나. 네. 박선생 또 쫓겨나셨어? 참나. 자, 풍작기원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사리고님. 이번 설에 버스 타고 오는데 옆자리에 예쁜 여성분이셨는데 제가 오니까 가족 남자분이랑 자리 바꿔 앉으시더라고요. 덕분에 숙면하면서 왔네요. 가족 남자분은 뭐죠? 뭐 형, 남매나 아니면 뭐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오빠 아빠 뭐 이 정도겠죠?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차단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그 예쁜 여성분이 구조 요청을 하신 거죠? 예. 살려줘? 예, 문자, 톡을 보낸 거죠. 미안한데, 지금 옆자리 좀, 조금 그렇거든. 바꿔줘. 자리 좀. 그래가지고. 남편분이면 남편으로 보였을 텐데, 가족 남자분이라는 거 보니까. 아, 그러겠네. 네, 아.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부부면 미리 처음부터 앉았겠지. 네. 눈 엄청 깜빡인 거 아니에요? 네. 네? 아, 옆자리 해산물이라고 하신 분이고. 그냥. 그분 풍선대원군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다음요. 한규재님. 신년 운세를 보려고 타로점을 보러 갔습니다. 금전운을 여쭤봤더니 타로 마스터 선생님이 카드를 10장 고르라고 해서 골랐는데 선생님이 제가 뽑은 카드를 정리하시면서 혹시 모쏠이세요? 하고 넌지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기한 나머지 예! 모쏠 맞아요! 그게 카드에 다 나오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냥 제 얼굴 보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금전운이 좋게 나와 위안받고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처음부터 카드를 붙이면 꼭 이런 부분은 실명을 보내요. 한규재님. 네, 이름이 한규재신데. 아, 그 굳이 카드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앉자마자, 그냥 저기 연애운은 물어보지 마세요. 뭐 이런 느낌. 네. 관상가 양반. 네, 제발 익명으로 보내시기 바라고. 불쌍한 모쏠 규재군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연애 규제 당했나요? 그러신 분 있고요. 아, 모쏠 관상. 네. 알기 쉬운 못난이 관상이죠. 저 여기 지금 대본에 크게라고 나와가지고 뭔 말인가 했죠, 처음에는. 그게 카드에 다 나와요? 라고 물어보신 건데. 얼굴 보고 물어본 것이다. 네. 연애 그린벨트상이라고 하신 분인데. 밑값 했다고 하신 분 있어요. 내가 쭈꾸미상인가? 자,요. 8341님. 펍에서 술 마시다 친해진 여자분과 연락처도 교환하고 춥다고 해서 제 패딩도 입혀줬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더니 연락이 안 되네요. 아, 그럼 패딩만 가지고 튄 거네요? 연락처는 그게 아닐 거고요. 뭐 되게 네. 고전적인. 저 이건 뭐, 이건 좀 안타깝네요, 그죠? 예. 패딩 좋은 거나. 패딩 도둑이라고. 이거는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호구? 예.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 추운 못난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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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나니. 네. So cold 못나니. 네. 다음요. 4046님. 자주 가는 카페 직원분이 자주 웃으며 스몰 톡 걸어주셔서 고백하려고 결심했어요. 아, 안 되는데. 어, 안 되는데. 이게 뒤 읽어야 되나? 네. 한 시간 정도 고민한 멘트를 종이에 적은 뒤. 왜? 여러 번 접어서 직원분에게 드렸는데요. 직원분이 봤더니, 아, 쓰레기요? 저 주세요. 버리고 보내드릴게요. 하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쿠폰에 도장 두 번만 더 찍으면 무료 음료인데 카페 옮기려고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제 시작부터 결론이 보였어요. 이 정도면 혼인신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해피엔딩이죠. 한 시간 동안. 네. 한 시간 정도 고민한 멘트를 얼마나 적으셨을까요? 네. 머릿속에 이제 노후 준비까지 끝났을 텐데. 그렇군요. 아, 쓰레기요? 네, 쳐주세요. 보통 그 영수 좀 버려달라고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네. 자, 탈압박을 한 건 수도 있어요, 그죠? 보통 알면서, 이런 분들은 알면서. 본인 준비 단계 때 이미 많이 경험해보신, 고백을 받아보신 분은 딱 느낌이 옵니다. 와, 쟤는 그치. 나한테 곧 고백하겠구나.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 메모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네, 메모이. 아까 메모노에 이어서 지금 메모이라고. 자, 아, 그리고 아까 그 패딩 그 뺏긴 네. 분, 냉동 쭈꾸미라고 하신 분들 있어요. 냉동 쭈꾸미가 생겼어요. 아, 우리 쭈꾸미와 못난이가 너무 범람하고 있는데. 철이에요, 철. 네, 사시사철. 이주연님, 침실에 라라랜드 포스터를 붙였는데 그 후로 악몽을 꿔요. 하여간 커플이 문제예요. 본인 문제죠? 네. 이주연님. 네, 이주연님. 본인 문제입니다. 라라랜드가 무슨 죄입니까? 네. 왜 붙였지, 그? 네. 다음요. 5600님, 심심해서 제 겨드랑이 냄새를 냄새를 맡아봤는데, 냄새가 거의 안 나네요. 제 매력 포인트로 밀어도 될까요? 네. 심심해, 아, 이건 좀 지저분한 문자는, 네. 그렇죠. 너 위험해. 빼자. 아, 채팅창에 코 막힌 못난이라고 하신 분이고. 네. 아, 충농증 못난이라고 하신 비염 못난이. 여러 가지 오고 있습니다. 아, 처음으로 붐식 PD가 관여를 했어요. 빼자. 빼자. 네. 네. 자, 다음은요. 이현미님. 발 작은 남자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어떤 여성분이 제 신발을 잘못 신고 가셨습니다. 그거 찾느라 오랜만에 여성분과 스몰 토크도 하고 아주 이득이었네요. 내 작발 사랑해. 발이 얼마나 작으시길래, 이현미님. 운동할 때 뭐. 여성분이 신발을 잘못 신고 어디까지 갔다는 거죠?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그러게요. 아, 쉰데렐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쉰데렐라. 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아, 세발 낙지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무좀 전파한 거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음요. 3881님. 저도 연애해봤습니다. 딱 한 번 해봤었는데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뭐 디폴트죠. 그러니까. 네. 다음요. 김명철님. 어제 소개팅을 하는데 상대분이 제 이야기를 너무 다시 할게요. 김명철님. 어제 소개팅을 하는데 상대분이 제 얘기를 너무 안 한다고 하셔서 왜 제가 여자친구가 없는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다가 왔어요. 그래도 소개팅을 한다고 핫플도 가보고 보람 있었네요. 길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네요. 그죠? 내가 왜 여자친구가 없는가를 상대에게 하고 왔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철업 쭈꾸미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4달러 쭈꾸미라고. 이름 때문에 김영철이니까. 아, 김영철? 네. 영철이 형이야? 물어보신 분 있고. PT 못난이. 아, 못난이 이번 주까지 이어지니까 좀 그런데. 네. 다른 걸로 좀 화제 전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사인 있어야 돼. 네. 아, 영철이 형답게 노잼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TMI 쭈꾸미. 아, 있는데도 저 어려워, 이거.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소유 정기고, 썸. 따르릉 쭈꾸미. 노래 불편하대. 붐식이 붐기 또 들었네.
썸들이니 썽이 난다. 썸이라니 참나. 피리 쭈꾸미. 아, 썸이냐고, 썸. 말이야.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배성재 10, 수요일에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노래 선곡을 할 때마다 분기 안 뺐다고 계속 지금 신병교육을 오래 시키고 있어요. 한 6주는 가겠죠, 신병교육 기간이라. 자, 붐타는 붐시쿤이라고. 네. 다음 비참 사연 보겠습니다. 4504님, 처음으로 성재형처럼 명호관 두 자리 예매해서 영화 보러 갔는데 옆옆 자리 여학생들이 제 자리 중 하나에 본인들 패딩을 올려놨더군요. 차마 내 자리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남은 자리에서 봤네요. 이거는 애매합니다. 제가 그러네. 이제 영화관에서 두 자리 예매해서 보는 그거를 잘 하는데. 아, 그렇구나. 예. 근데 두 자리면 그쪽 반대편에 앉은 사람이 이 자리가 빈 자리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뭘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두 자리를 예매했다고 예. 생각은 안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선제적으로 본인의 패딩이나 가방 같은 걸 먼저 올려놓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타이밍을 놓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냥 여성분이면 그냥 놓게 놓으시고 남자분이면 죄송한데 제 자리인데요? 제 자리인데요? 제 자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특이상의 노시오 못난이라고 노시오 쭈꾸미 네. 아 들어누워서 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들어누워라 아, 쭈꾸미 인형 가져가서 올려놓으라고 하신 분 있고, 풍선 올려놔라. 자, 아주 찌르면 그냥 경험담이 쏟아진다고, 저한테. 극장 자강두천이라고 하신 분. 팔걸이 올리고 누울 수 있죠, 그죠? 커플석은 팔걸이 올리면 두 자리에 이렇게 비스듬히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저는 해본 적 없어요. 저는 해본 적 없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할 수 있고. 아, 들어가자마자 팝콘 쏟아놓으라고. 아, 사람 못 앉게 하려고 팝콘을 쏟아라. 형, 그만하래. 그 치우시는 분은 무슨 죄입니까? 네. 리빙 비참 배성주라고. 자존심만 두 쭈꾸미. 자강 두 쭈. 자, 다음은요. 강민호님. 자취방 TV를 바꿨다고 회사 여자 동기에게 자랑했더니 상당히 부러워하네요. 너튜브도 나오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그냥 그분도 살려고, 네. TV를 마침 살려고 하는데 그냥 물어본 거죠. 네, 테크 리뷰 느낌입니다. TV 바꾸면 요즘에 TV 기능이 해마다 이제 추가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예. 궁금하면 와서 보라고 하라고 초대하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함정 파는 분들 많아요. 네, 그냥 그 얘기해 보라고 오라 그래. 거절 당했을 때 피해는 다 이분이 보는 거고 채팅창에 부르자. 네. 다 찔러봐 그냥 같이 펠프리카 보자고 하면은 쿨하다고 네. 아 그거 자취방 가고 싶다는 신호였는데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남 얘기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어떻게 배텐 보고 갈래? 네, 최고의 또 작업 멘트죠. 다음은요. 4677님 큰 마음 먹고 유명한 브랜드에서 코트를 샀는데 아무도 어디서 샀어?는커녕 옷 샀네? 조차 물어보질 않네요. 뭐 이렇게 라임이 있어. 옷 샀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옷 샀구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런 사람이 있었나? 아니면 그거 돈 주고 산 거야? 네. 아 거적대기로 본 거라고 하신 분 있고요. 노관심 누구지? 네 그렇군요. 아 문성형 그 군장전에서 샀나요? 물어보신 분 있고 네 인터넷에서 쓰이죠. 이것이 바로 클로킹 쭈꾸미라고 안 보이는 쭈꾸미. 네, 아, 넝마 쭈꾸미. 네, 헌옷 보관하면서 가져온 거 아니냐고. 그래요. 다음은요. 고범수님, 여친이랑 헤어졌는데 같이 술 마실 친구가 없어서 혼술합니다. 비참합니다. 그치? 익시. 네. 여친이랑 사귀었다가 헤어지면 저희는 또 어느 정도 쿨타임을 줘야죠. 그러니까. 네. 5400님. 건강검진 때문에 금식해서 볼살 좀 빠졌는데 회사 사람 아무도 눈치채지 않네요. 제가 아싸라서 그런가요? 그 아주 작은 차이를 남들이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하는 거고요. 예. 워낙 많이 쪄있어서 그렇다고 하신 분 있고 그걸 누가 아냐? 그냥 저런 사원이 있었어? 네, 그걸 누가 아냐고. 배성자가 살 빠졌다고 하는 격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지구가 너를 중심으로 돌진 않아. 라고 하시면 있고. 쟤 누구지? 신입인가? 아, 그 정도면 퇴사해도 모를 거라고 하시면 있어요. 금식 한번 네. 한다고 설, 볼살이 빠지나?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루만 잘 안 먹어도. 진짜? 예, 홀쭉해집니다. 우와. 볼만. 매일매일 이렇게 먹는 거야? 먹어요. 그럼 사람이 매일 먹어야지. 많이. 닌자 쭈꾸미라고 하시면 있고요. 네. 다음은요? 7298님. 너무너무 제 이상형인 여성분이 있어서 용기 내어 말 걸었는데, 안 믿습니다. 하고 가더군요. 네. 그럼 제가 성실하고 독신해 보였나 봐요. 아, 이거는 안 그. 안 믿습니다.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어느 타이밍에 그 커트 나겠냐면, 저기, 여기서 커트 나가요. 안 믿습니다. 저기, 예. 네. 저, 네, 여기서 안 믿습니다. 아, 이게 바로 샤비급 탈압박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도인 쭈꾸미라고. 사전 차단. 네. 도자라의 쌍이라고 하신 분이, 선철벽. 네. 이거는 뭐, 저 번호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도꾸미. 도꾸미라고 하신 분 있고, 사드급 방어력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2202님. 한 달 전부터 회사에 제 생일임을 어필했는데, 선물 하나 못 받았어요. 남들은 케이크라도 사주던데 아직 없네요. 다음 주 회식인데 깜짝 파티라도 해주려는 건 걸까요? 그죠? 아,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러니까 일단 생일은 넘어간 거죠, 그죠? 네. 네. 다음 주가 회식인데. 아, 어떻게 예. 희망을 드려야 될까요? 헛되지만. 생일인데, 1년에 한 번 있는 날인데. 팀장에, 어차피 지금 그 전에 퇴사하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냥 회식 때 엎어버리자. 네. 아, 안 잘린 게 선물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잔업을 그날 선물로 받을 것 같다고. 저희 그러고 보니까 천도제를, 1월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할 게 없, 케이크가 없대요. 네. 나중에 케이크 생기면 저희가 하도록. 아, 제가 기프티콘 뭐 이런 거 케이크가 좀 있으니까, 여러분 1, 2월 천도제 조만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6416님. 여자들이 손 큰 남자 좋아한대서 제 손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여자 선배가 제 손은 도라에몽 같아서 싫다네요. 도라에몽 같다. 이건 칭찬인가요? 근데 손 큰 남자를 좋아한다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먹만 큰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뭉친, 토실토실한 손인 거죠. 네.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둥글둥글하다는 느낌이고, 뜬뜬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도라에몽이 무슨 죄냐고. 네. 자, 다음은요. 4562님. 여자 동기랑 한 달째 깨톡 중인데, 바쁜지 답장은 늦지만 매번 귀여운 이모티콘으로 답장이 옵니다. 히히. 한 번도 안 끊겼는데, 이게 썸인가요? 그 이모티콘이라는 건 사실. 참. 가장 대화를 끊고 싶을 때. 아, 나도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끊고 싶을 때, 아, 이게 뭐라고 쓰면 또 말 걸고 그래서 마침표의 느낌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참, 그래도 말 건다? 그만하자고 나는. 아, 이 이모티콘은 뭐야? 후회를 모르겠으면 끝내야지. 이 이모티콘 뭐야? 귀엽다. 어디서 한 거야? 어디 거야? 네. 이모티콘 이퀄 너랑 할 말 없다. 네. 이건데. 여자분이 거의 유니세프 급인 듯. 아, 현대 국어의 마침표로 쓰는 게 바로 이모티콘인데. 계속 거기다가, 이 정도면 다단계 당할 쭈꾸미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눈치 없는 쭈꾸미. 다음은요? 9962님. 비참해서 팁 듣고 평화나라에 중고폰 싸게 올렸는데 문자 하나도 안 오네요. 온다면서요! 아, 이 가격을 근데 적당히 올렸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저희가 무슨 팁을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죄송한데, 누구세요? 제가 진짜 무책임해서 저희가. 제가 기억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9962님 실례지만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왜 팁을 저희에게서. 저희가 번호만 듣고 외울 수는 없어요. 네. 자, 아무튼 팁을 왜 여기서 받으시냐고. 자, 오늘의 사연 골라볼까요? 몇 개 뽑는데요? 한 두 개? 네. 네. 둘씩 두 개씩. 두 개. 저는 일단 안 믿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네. 바로 철벽 차단당한 7298님. 네. 저는 2202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리면서 뭐라도 좀 드려야죠. 네. 저는 또 이분 드릴게요. 얼굴 보고 그게 카드에 다 나오나요? 한규재님. 저는 패딩 강탈당한 4504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비참러들, 쭈꾸미들, 베텐러들이 함께했는데요. 참 눈물이 나고요. 새해 네.
더 많은 비참 사연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무성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모이 탈락했어? 메모이랑 메모노. 네 분이 다 광고를 봤습니다. 배성재 10 수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바로 존박의 뮤직하이가 이어지는데요. 존박 씨의 내 생각 끝곡으로 드립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방송이 안 나갔잖아. 그거 빼야 될 것 같아. 자연 성대가 아니 그 사연 자체가 성대 안 돼. 뭐야 이거? 빨리 끝났지? 빨리 끝난 거예요? 오늘 길게 떴는데 일부러 수단이 어디? 아 성대 또 어떻게 하지? 빨아 자야겠네. 5시 경기라. 5시 경기는 3시에 일어나야지. 잠잘 못 자, 지금. 그래, 5시에 낮에 3시 반께 더 힘들어. 메모. 네. 이렇게 메모 좀 해도 돼. 어, 좋아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히 뵐게요. 명절 때는 결혼하니 연애하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 명절 끝난 다음엔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아, 그리고 배텐 유니버스의 확장으로 지금 뭔가 스포츠 관련 인방을 하나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루, 일주일에 하루. 뭘 하면 좋을까요? 제목을. 배텐은 아닙니다. 배텐의 라디오가 아니라 인방. 뚠튜브 아니고요. 스포츠니까. 스포츠 스타들을 섭외할 수도 있고 스포츠 관련 토크 뉴스를 전할 수도 있는 제목을 여러분이 정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한골줍쇼는 너무 축구만 하는 것 같고 스포츠를 좀 더 아우르는 TMI? TMI는 스포츠인지 제목이 잘 안 올 수도 있고 STMI 아, 폭스 스포츠 폭스 스포츠 아, 그거는 네 뭘 스포티비를 해. 배플릭스. 장예원의 폭스 스포츠라고. 지금 그 뉴미디어 쪽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안전 놀이터는 뭐죠? 안전 놀이터가 뭐야? 아, 그거? 그 돈 거는 거? 토토? 아, 뭐래. 배성재 그라운드 배그 딱히 안 나오네요. 전투체육.
수요일이니까 전투체육. 네. 수요일에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아마 3월쯤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선배님이랑 보도국에 누구 기자들 나오는 거예요? 일단 기자나 뭐 하여튼 아나운서일 수도 있고 뭐 외부인일 수도 있고 아직 제대로 되는 건 안 했고 근데 그쪽은 지금 여러 플랫폼을 생각 중이더라고요, 이제. 유튜브는 이제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유튜브로 여러 가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거는 라이브를 할 테니까 지금 여러 플랫폼 트위치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카카오는 베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도 쪽에서도 베텐의 유니버스의 확장이다 라고 아예 제안을 해와서 전투체육 배그 앞마당 멀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TU ESPN 배폭스나 ESPN은 하고 싶어도 근데 이게 그 해당 방송국의 이미지를 너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축구룸? 축구만 하진 않습니다. 야구도 해야 되고 축구도 하고 e스포츠도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추진 중인 걸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전투체육이라 수요일이니까 딱이네. 지금 전투체육이 있나요? 근데 수요일에? 저희 때는 전투체육이 우리 때는 그거였어. 그냥 어쨌든 일과 끝나고 5시부터 하는 거였다가 그때 부대장 장군님이 아예 수요일에 한 2시인가 3시쯤부터 체육해라. 꿀이다. 그래가지고 오후 내내 꿀일 수도 있는데 힘든 싫은 사람들은 너무 싫지. 선배님이 그 운전병 28 하나 둘? 2811. 2811. 저 28 하나 3이었어. 대형 차량 운전. 무슨 차라고? 대형 차량. 대형 차? 네, 28 하나 3. 운전병이었어? 네. 어디서? 저 화천에서 포병에서 운전했어. 포병 운전. 포병 운전병? 네, 그 전방에서? 네, 다른 장. 그 어디서 후반기 받아요? 후반기 제 일야수교. 일야수교에서 받았어. 일야수교? 네, 네. 진짜 야수교네 거기는. 네, 제 일야수교. 알아주고 그 뭐 두 돈밭? 아니요, 5톤 트럭. 711 K711. 아 대형 차를 몰았구나. 네, 그 갑자기 그걸로 뽑혀가지고. 그럼 뭐 도하 아니야 도하? 어, 예, 네, 그렇죠.
몇 주 받았어? 후반기? 저 6주. 6주? 아, 예, 4주. 4주. 4주 받고, 예. 야, 진짜 신났네. 야수베가스라고 하시면 됐고. 야, 뭐 제가 뽑은 것 같네요, 분식이를. 아닙니다. 그, 봤을 때 선배님. 무슨 사단? 예? 네? 무슨? 아, 저 포병여단이었어요. 포병여단? 네, 제2포병여단이라고. 메모 놀아서 적었습니다. 스파이더맨 아직 못 가봤어요. 그 시은이가 재밌다 그래가지고 그 매장 거기다가 재밌어요 물어봤더니 재밌다. 생각보다 당연히 재밌다 그러겠지. 지금 재미없으니까 사지 마세요라고 할 일이 없잖아. 사고. 건담은 시은이가 옛날부터 일단 만들어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하다가 이번에 네가 만들어와. 대신에 만들다가 건물 짓다가 그 철골만 남은 채로 몇 달 방치되고 이런 거 말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2월 안에 해와라고 한 거죠. 보상은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서 제가 갖는 거예요. 대신에 주바페 TV의 콘텐츠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 배트 유니버스 확장되는 애들은 제가 소스 줘야 되고 콘텐츠 줘야 되고. 예, 갑질 아닙니다. 하청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청한 하청. 예, 정리 끝. 자청한 하청. 그래서 저도 어쨌든 배트 유니버스의 최대 확장인 이제 개인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추진 중이고 저희 아나운서 팀에 조금씩 개인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 여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이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거는 추후에 대대적으로 안 할 것 같은데. 응? 안 할 것 같은데 준비만 하다가. 네가 준비 좀 해. 마지막에 들어갈까? 후배도 한 번 더 보시겠다. 김주 선배들 뭐 촬영하시다고 이렇게 보시고서는 주는 이제 영어 전문이니까 제목은 여러분 전투체육 이상 나오는 거 없는 건가요? 전투체육 없는데 배성재 전투체육? 그쪽에서는 가제로 베거슨의 MOM으로 정해놨는데 MOM? M.O.M. 매너보더 매치. 근데 약간 너무 세련됐네. 어? 너무 세련됐. 너무 세련됐다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아예 물어보더라고. 저희 베텐의 그 채팅창 하시는 분들이 네이밍 전문가들이라 여쭤봐달라고.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집단지성. 여러분 그 예전에 월드컵 전에 월대썰이라고 해서 비디오 먹으랑 콜라보로 베텐이 한번 맛을 보여줬잖아요. 그걸 보고 지금 SBS 보도국 특히 스포츠 관련 이쪽 부서는 하, 너무 재밌다고. 네, 이걸 어떻게든 이 베텐 유니버스의 확장을 스포츠 쪽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뭐 그렇다면 이렇게 한 거고. 아, 맨입으로. 그쪽도 배텐을 안 하는 수요일에 좀 해줄 수 있냐 라고 해서 네. 우리 수요일 잡히면? 응? 우리 수요일 잡히면요? 근데 그게 아마 우리 시간이랑 겹치진 않을 것 같아. 조금 더 일찍 할 가능성이 있고
아무튼 아직 완전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3월쯤을 목표로. 근데 그쪽은 확실히 라디오보다는 그 섭외력이라든가 이런 쪽이 스포츠 쪽으로는 확실히 강할 수 있어서 쓱 저희가 뭐 이렇게 되면은 콜라보로 엮어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비에마이 옛날에 했으니까. 우리 뭐 앞으로 스케줄은 말씀드릴 거 없나? 그게 주말에? 미리. 미리? 오픈을 할까요? 아 이거 오픈하면 안 돼. 아 맞다. 어떻게 뭐 청취율 보고 드려야 되나? 아유 뭐 아 또 청취율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또 아 참 뭐 이 다음에 말씀 안 드리겠고요. 베비가라는 말은 더 이상 그냥 과거의 용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 여러분 우상향 라디오 이렇게 좌상향인가? 배텐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론 붐은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붐은 떡상급 네. 붐 시기에 마지막 그거였고요. 영향이었고요. 역시 전천이라고. 역대 1위를 찍었습니다. 뭐 붐도 그렇고 저도 저희도 그렇고 다 네, 쉐어는 좀 다르지만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의미로 뭘 좀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의 해요? 어? 해요? 정리한 거 좀 줘봐. 네? 아직 뭐 잠깐만. 뭘까? 여러분께 드릴 건 스케줄밖에 없네요. 맞아요? 아 오늘 어차피 오늘 공개할 거 하나 있는데 이미 공개된 건 예원 선배랑 이제 용웅님, 용복형님 두 분 있고 쪽지로 전해주거라. 일단 1차 오픈. 뭐야 이게? 뭐 이거 뭐 알려줘. 왁소구랑 정영국 소식밖에 없잖아. 지금 이분들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나보고 이걸 발표하라고? 가렸어 누나. 아 왁소구 하차하냐고 물어보잖아. 아니 그래도 아닙니다. 죽고 싶냐고 하시면 돼. 죄송합니다. 아 근데 왁소구의 코너는 이제 앞으로 목요일 생방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임시예요. 3주 정도. 네. 3, 4주 정도 이제 왁서구 코너를 목요일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네 목요일에 이제 저 혼자는 시간이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재고정 아니 그 마지막 주에 재고정리. 마지막 주는 재고정리? 네. 아 마지막 주는 나 혼자? 네. 네. 저 혼자 재고정리하는 것으로 아마 가고 그럼 그때는 왁서구는 그냥 못 나오는 거야? 네. 그냥 너무 자주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붓한 시간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DJ랑 딱. 그다음에 정영국 씨는 토요일에 이제 말년이 편한 상담소의 후속으로 좀 독한 상담소를 하려고 하고 사실 이분의 전문 분야여서 대신에 이제 생독방이라 이제 드디어 봉인을 푸는 거라 저희도 좀 걱정되긴 합니다. 왁서구의 생방, 정영국의 생독방 두 가지가 좀 변화가 있는데 두 분이 무리를 일으키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저희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꼬리 자르기로 이제 영원한 안녕을 구하게 되겠죠. 예, 정용욱 씨는
위기를 찾아오게 된 거. 뭐야 이게? 1급 비밀. 1급 비밀? 진짜 1급 비밀. 네. 그리고 여러분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느끼셨던, 반응을 보여주셨던 안다니 양이 생록방 4주 프로젝트로 저희와 일단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네, 안다니 양도 베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기억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좋아하셔서 그래서 현재 금요일 한 달간은 금요일로 네, 안다니 양 네. 그래서 이번에 잘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뭐 아예 그냥 그 자리를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물론 이제 저희가 연예인분들이 배텐 시간에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목동에 넘어오는 교통이 참 불편해서 마치 지방 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4주 프로젝트로 안젤리나 다니로바 양이 배텐에 일단 4주 추가 출연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빨리. 아이 붐식이. 근데 저희도 그 안젤리나 다니로바 씨는 워낙 그 또 와일드 카드의 느낌이 있잖아요. 어떻게 방송이 나올지 아직 저희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이 잘 좀 신경 써주셔서 메이킹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또 안다니 양도 베텐에 또 뿌리 내리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4주간입니다. 되었습니까? 그 페이즈 2에 대한 슬쩍 이제 흘려드렸고 러시아 학원 어디서 끄지? 그래서 월요일 장려원, 화요일 윤태진, 수요일 박펠레, 목요일 왁서구, 금요일 안다니, 토요일 정용국, 일요일 콩까지 마피아. 그리고 금요일은 비토르베, 비토르베. 근데 이제 한 달입니다, 한 달. 이렇게 라인업을 일단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리겠고. 다음, 이것도 있어요. 뭐? 그리고 장리원 아나운서도 그 월요일에 이제 그 정영국 씨 대신 진행을 해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번에 생록방 보셨습니다만 여러분이 또 많이 예, 메이킹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믿을게요. 뭐야? 이거 뭐 별거 없을 텐데? 아니 그래? 나는 아! 홈까지 마피아 라인업을 발표하겠습니다. NFL 커미셔너 된 것 같네. 드래프트 데이. 그 드래프트 데이 같네. 다음 주 화요일 콩까지 마피아 라인업. 2주분을 한꺼번에 놓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많이 요청해주셨던, 야구 여신. 아, 까불 껐는데, 잠깐만. 다 껐는데. 갓달래, 진달래 아나운서가 찾아옵니다. 껐어. 아이, 붐식이 진짜. 아이, 붐기 안 빠지네. 진달래 아나운서가 새 시즌을 앞두고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 진달래 아나운서는 베텐 초창기부터 너무 베텐을 자주 듣고 재밌어하고 또 오고 싶어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가 좀 안 맞았어요. 왜냐면 야구 시즌 중엔 또 잘 안 맞고 그래서, 이렇게 시즌 직전에 그 해외 또 전지훈련 가 있다가 잠깐 들어오는 기간인가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갓달래 아나운서가 오기로 했고요. 뭐 또 키고 있어? 네. 그 다음에 진달래 아나운서랑 네 베텐의 뭐 거의 식스맨급이죠. 네 윤채경 씨 와주기로 했습니다. 윤채경 씨가 몇 번째 출연인가요? 네 언제나 A급 분량과
재미를 뽑아주는 윤채경 씨가 또 와주십니다. 그래서 진달래 윤채경 화요일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에 샤워도 하시고 또 미용실도 갔다 오신 다음에 블루클럽 다녀오신 다음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들으세요. 다음 주말 여성 게스트가 5명이 나오세요. 여러분 페이지 2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네. 정장 입고 드시고 다음 주 여성 게스트 5명? 네. 장예원, 윤태진, 안다니, 윤채경, 진달래. 네.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정장 다려놓으시고 아, DJ도 여성으로 바꾸자. 여러분, 베빙맛, 예, 외우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청취율, 감사합니다. 어우! 아, 진짜 꺼도 되지, 이거. 열어놔야겠네, 효과음 때문에. 생방 많이 들어오세요. 저랑 오, 언니? 아니요, 아니요. 오타게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